우리 자기는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우리 오빠 거 말고 동생 거 보러 왔어. 우리 동생도 남자야. 남자 아니야? 여자겠네. 맞아요? 그럼 여동생이야. 맞지? 여동생. 여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문, 동, 은. 본인 동생 맞아요? 친동생 맞아? 이상하다. 자꾸 할머니가 우리 오빠 동생 문동은이 아니래. 친동생 아니래. 자꾸 카메라가 보인대. 맞아요? 아니, 저기 뭐 방송국에서 좀 연예인 사주를 가지고 와서는 나보러 봐달래. 지 친구라고. 나는 연예인이 누군지를 몰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앞에 소녀유가 있든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고. 근데 뭐 내가 뭐 맞췄나 봐. 그 다음부터 자꾸 이 방송놈들이 저기 사주 속여가지고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우리 오빠는 일반인이야. 방송국 아니고. 우리 오빠야 믿고 내가 봐줘요. 오케이, 봐줘. 저 우리 동생 문동은이 여동. 아우, 이 언니 고생 많았다. 응? 어릴 적에 친구들을 잘못 꾀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대, 이 언니야가. 그래도 취직은 잘했다는데. 맞아요? 맞아? 응, 맞아. 분필 잡을 사주래. 할머니가 이 언니야 분필 잡을 사주래. 맞아요? 아, 초등학교 교사야? 응, 맞아. 이상하다. 근데 자꾸 할머니가 바둑 막 이래. 바둑이 보인대. 응? 바둑 기사야 뭐야. 칠판보다 바둑판이 더 많이 보인대, 이 언니한테. 응? 근데 이 언니야 좋다. 이 언니야가 사주는 별론데, 사주는 별로야. 부모복이 없어. 사주는 별로네.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웃을 일이 많대. 어릴 때못 웃었던 거 앞으로 다 웃으면 살 수가 있대. 우리 할머니가 사이다래 사이다. 이 언니만 보면 자꾸 사이다 막 이래. 이 언니 사이다 좋아해요? 많이 마셔? 많이 마셔. 액상과당 조심해야 돼. 단거 많이 먹지 말라 그래. 사이다가 아직까지는 제로 사이다가 아직 안 나왔어. 제로 사이다가 안 나왔어. 그게 조금 아쉽긴 해. 그지? 모른대. 할머니도 언제 나올지 모른대. 우리 문동은이 이 언니 잘해줘. 불쌍한 언니야. 이 오빠야. 친척. 이름 뭔데? 박연진. 자꾸 할머니가 막 환영한다는데? 환영해. 근데 결혼했다고 하네. 맞아요? 맞아. 딸도 있어. 자식도 있어요. 딸. 자꾸. 응? 우리 할머니가 애 아빠가 두 명이 보인대. 아빠 둘, 아빠 둘. 나 이래. 맞아요? 몰라? 몰라. 이 언니야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응자가 들어간 사람을 조심해야 된대. 이응자. 안 그러면 울 일이 많대. 화날 일이 많대, 이 언니야가. 화가 많이 보여, 지금. 이 언니야 좀 성격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맞아. 성격이 좀안 좋아, 이 언니야가. 성깔이 좀 있어. 부모가 덕을 많이 쌓아야겠네. 안 그럼 자식이 피볼 사주야. 근데 사주는 좋아, 이 언니야. 남편까지 봐줄게. 남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오빠야 이름 하도영 오빠야야? 예솔이 아빠네. 맞아요? 맞아. 근데 이상하다. 자꾸 할머니가 안 보인대. 씨가 안 보인대, 이 오빠한테서. 어? 팔자의 자식이 안 보인대. 팔자의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냐고 지금 노발대발 하셔, 할머니가. 응?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애 아빠 맞아? 맞아?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줄게. 할머니가 저 말하는 대로 나는 그냥 전해주는 거야. 할머니가 이혼수가 보인대. 맞아요? 몰라? 친구, 친구도 많아. 이름 손명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제가 궁금하단 말이지. 응? 얘 진짜 뭐 죽은 거야, 산 거야? 응? 아니, 지금 할머니랑 말한 거야.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데. 맞아요? 몰라? 몰라. 친구면서 그것도 몰라. 빨간 게 보인대, 자꾸 할머니가. 응? 주여정. 자꾸 할머니가 춤춤 막 이래. 춤춤. 뭐 댄서요? 뭐 수업하러도 나왔나 봐. 몰라? 자꾸 뭐 이렇게 뭐 들고 막 이렇게 막 방방 뛰나 봐, 이 오빠가. 어? 댄서도 아닌데 춤을 왜 이렇게 추는 거야, 자꾸. 어? 몰라? 우리 친구들 몰라? 아, 왜 이러지? 자꾸 할머니가 칼칼 막 이래. 칼칼하대. 뭐 이렇게 칼칼한 거 좋아하나 봐, 이 오빠야. 어? 뭐 매운 거 좋아해요? 몰라? 식성 몰라? 식성까지 몰라. 몰라.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칼을 들고 추는지 어쩌는지 뭐 이렇게 칼칼 막 이러셔. 전재준. 이 사람 사주가 알록달록해요. 알아요? 애가 하나 있다고 하시네. 몰라? 아니야?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이상하다. 할머니가 애가 하나 보인대. 딸이 하나 있대, 이 오빠야. 응? 애 이쁘대. 네, 근데 그 딸은 모른대, 평생. 지 아빠 모르고 산대. 지 아빠를 모르고 선녀님, 재판건설 대표님이 이번 주 금요일 5시로 예약하신다는데 받으면 되죠? 아니, 내가 저 금요일 5시에 내가 약속 잡지 말라고 했잖아. 혜정아, 응? 이번 주 금요일 10일 날저 중요한 거 있다고 5시에는 내가 잡지 말라고 했잖아. 뭐 재판건설이든 무슨 뭐 남편건설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응? 취소해. 제자. 제자인데
뭘 모르고 또 약속을 잡았어. 응, 내 금요일 또, 내가 또 금요일 날또 5시 어디 좀갈 데가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냐고. 아이, 저, 우리 오빠는 말거 없고. 아무튼 저, 우리 오빠야 좀 환영해요. 응, 우리 오빠 환영해.